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님들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뭔가 살짝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무겁고 하루 종일 좀 일도 피곤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우,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많이 부어있고. 자, 오늘은 그래서 뜨끈한 국물이죠. 어저께 살짝 예고를 해드리긴 했어요. 녹화 끊었지만. 오늘은 청어람. 제가 겨울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먹는 청어람. 제가 곱창전골집에 곱창전골은 이곳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취존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맛이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셔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다 데리고 갔을 때는 다 맛있다 그랬어요. 제가 먹방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밥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다 그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청어람 대짜, 곱창전골 대짜고요. 26,000원. 25,000원이었는데 26,000원으로 좀 가격이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26,000원. 그리고 스팸 한 조각 구웠고, 그리고 김치. 그리고 밥은 제가 지금 밥 때문에 조금 늦었죠. 밥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제가 이렇게 30분이나 걸릴지 몰라가지고. 한 10분이면 되겠지 했는데. 밥을 많이 해서 그런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옥수수를 넣은 밥. 밥을 했고요. 여기다가 배추를 포장해 주실 때 이렇게 통배추를 아예 통으로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썰어가지고 넣어서 끓이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우동도 하나 넣고. 넘치고는 있는데 근데 이거? 괜찮으려나? 우동사리를 먼저 먹고 국물을 또 먹으면 또, 하, 맛있죠. 곱창이 또 여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감칠맛이 정말 정말 끝내주는 곳이거든요. 가끔씩 따로 먹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 친구 데리고 가서 먹고, 포장해서도 먹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 청어라. 진짜 볼 때마다 우아해요? 아, 건강식 아까 그거는 오타였어요. 저번 주걸 모르고 안 바꾸고 그냥 있네요. 배추 좀숨 죽으면 짱 맛있겠다. 이게 단맛이 또 우려나오잖아요. 이 알배추가 또 그렇게 달짝지근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국물이 나오는 맛이 국물을 또 좌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배추가 조금 더 끓이고 할걸 그랬다. 아이고, 이모티콘 저렇게 많이 하시면 감기당하시는데 그냥 한 페이지를 다 하셨네. 넘칠 것 같아요? 기다려봐요. 넘치지 않게 먹을 테니까. 겨울 배추가 또 맛있어요. 아, 그러면 뭐 일단 끓기 전에 스팸에 밥한 조각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짐밥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짐밥으로. 밥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왠지 햇밥 먹다가. 밥에다 스팸 하나를 딱 올라서. 이런 거 너무 좋아. 옥수수 밥. 뭐 이것만 해도 밥두 공기 이상은 먹겠네요.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 뜨끈한 국물이 날싸 오늘. 중국산 김치. 이거는 종근당 아닌데. 종갓집! 종갓집 김치예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다. 버너 켜놨습니다. 딩딩님이 26,000원 생돈을 3월에 꽃샘추위 때문에 얼마나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부었는데 뜨신 전골 드시고 땀 흘리고 몸 쾌차하셔서 땀 흘릴 것 같아서 이미 좀 꽂긴 했습니다. 아우 딩딩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쭈 다이어트 중님이 또 생돈 2,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뭐 그냥 밥에 김치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끊니 이거? 풀어주고 있어. 우동은 사누키 우동면입니다. 이리라. 사누키 우동면이 진짜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곱창이 밑에 다 깔려져 있을 거야. 아까 난 봤어. 내가 봤어. 곱창 많이 들은 거 내가 봤어. 끓으면 우동은 바로 건져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뭐 이러다 밥 다 먹었네. 저는 아파서 죽만 먹어요. 이거. 아니, 가스 있어요. 이게 냉장고에 좀 넣어놨어서 그런가 봐요. 많이 차가웠네. 아까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또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싹 적어놨고요. 옥수수는 찰옥수수인가요? 네! 이거 있잖아요. 노란 옥수수는 아니고 찰옥수수. 그게 씹히는 맛이 또 있거든요.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그래도 방송 전에 한 5분은 끓여놓고 있었었는데요? 눈썹 라인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이거 눈썹이 염색을 했더니 조금 얕아졌어요. 근데 얼굴 오늘 진짜 넙더대 보인다. 안 튀게 조심히 드세요. 원래 다 튀어요. 이따가 이건 또 빠는 것으로. 옥수수 맛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옥수수 식감을 되게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옥수수를 또 원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밥 좋아해요, 이거. 일단은 옥수수를 삶아놓고, 찰옥수수 삶아놓고 오도도도 다 뺀 다음에 냉동실에 그냥 통에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밥할 때마다 한 숟갈, 두 숟갈, 나는 이렇게 한 묶음 해서 이렇게 같이 한답니다. 날이 추우면 가스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끓기 시작하고 있어요. 끓기 시작하고 있어. 인덕션 하려다가 좀 기다리고 있구나. 잘 먹거든요, 이거. 끝낸다. 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 익혀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본가니께서 생동 5,000원은 오늘따라 언니 얼굴이 더 환해 보이네요. 저 내일 첫 출근이 너무 떨려요. 그동안 여러 직장 다녔지만 역시 첫 출근은 떨리네요. 출근 화이팅입니다.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우동 한번 건져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동사리가 정말 딱이에요. 여기는 우동사리야. 아우, 조인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은근 얼큰해요. 은근 매워요. 저는 여기 안 맵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면 진짜 매워요. 되게 뭐라 그래나? 그 끓이면서 매운 맛? 그리고 뭔가 감칠맛도 되게 강하고요. 도토리님께서 생동 2,000원을 그 오늘 같은 날에는 보글보글 찌개지. 역시 우르니 배우신 분. 그쵸, 오늘 같은 날에는 진짜 오늘 같은 날에는 찌개지. 전골이지.
선옥구 동물 너무 쫄깃해요. 아프리카 화질이 훨씬 좋아요. 아, 아프리카. 1024님께서 또 생크 2,000원 또 감사합니다. 아프리카가 좋긴 해요. 요즘은 그리고 유튜브가 워낙에 그 오류도 너무 많아가지고 내 친구 따라한대 볼 때. 유미라님께서 팬입니다. 마지막에 드시고 너무 보기 좋아요. 이들의 생크 2,000원 감사합니다. 완두콩님도 3,000원을 제가 언니 없는데 옆집 앞집 언니 같은 친근함 때문에 햇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다 그러시지 뭐. 진짜 옆집에 있을 것 같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추천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우동 하나 더 넣죠. 그리고 왜 면을 처음부터 넣으면 국물이 좀 너무 좀 걸쭉해지지 않나요? 그런 질문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노노노 우동은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조금 더 걸쭉해지면 맛있는 것 같아요. 깔끔한 맛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걸쭉한 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면을 먼저 넣고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넣고 민영이 들어오셨네. 언니 판교 현백 가끔 오시나요? 거기는 특별한 일 없으면 판교는 잘 안 가게 돼요. 이혜매님이 생동 5,000원을 유학생활에 하는 동안에 언니 방송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 왔는데도 언니 방송 끊을 수가 없어요. 언니 방송 보고 한국 오자마자 5일 동안 보심만 먹었어요. 보심은 뭔가요? 항상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외국에서까지 좋아해 주시고. 그래도 또 한국 오니까 또 외국 생활도 그리고 그러지 않아요? 우동사리 맛있어요. 배추도 익은 것 같은데 좀 먹어볼까요? 이미호님께서 생동 5,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곱창전골 많이 맵나요? 많이 맵진 않은데 그래도 은근 매워요. 땀나기 싫어. 이거 먹다 보면 은근 매워요. 스팸 한 캔만 했는데 좀 모자랄 것 같지 않아요? 아, 스팸이 역시 흰밥엔 스팸이지. 어우 좋아. 아우 좋다. 살짝 뜨읍시다. 너무 뜨거워. 면을 또
아까 추웠는데 이제 또 더워졌어. 감기 낫는 기분이야. 아니 돼지곱창이에요. 소곱창이 아니라. 그렇겠지? 소곱창인가? 나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봤네? 소곱창인가 봐. 어머, 곱창, 소곱창이네? 뭐, 소곱창이네. 왜 곱창 구이 먹을 때 그 소 곱창 있잖아요. 그 곱창이네요. 아, 김선영님께서 언니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은근시 떡볶이 자주 먹어주세요. 은근시 떡볶이 먹을 때가 됐죠? 전골은 다 소곱창. 어, 왜 돼지라고 생각했을까? 그치, 돼지곱창을 하면 냄새가 나갔지. 아, 김치 만드신 건가요? 아, 아니요. 김치는 종갓집에서 해주셨어요. 둥이 엄마님도 생도 2,000원을 혼밥할 때 항상 언니 방송 보면서 밥 먹어요. 언니 최고. 혼자 밥 먹을 때 외로우신 분들이 좀 자주 드신다고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국물 써 먹어볼까요? 우리 곱창들 어디 갔니? 이리 와. 곱창 있다가 나중에 대박 나올 거예요. 맨 마지막은 항상 곱창들. 자, 시키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곱창 맛있어. 고소해. 근데 곱창 전골에 이렇게 곱창이 들어있는 곱창이 어쩜 이렇게 씹으면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 뭐냐 고소할까요? 이 곱이 다 빠져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아, 백순대요. 오케이. 아, 국물 맛을 맛배드리고 싶네. 뭐 사천분 계세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사천분 계세요? 순대 먹방이요? 전 순대 중에 또 요리하면 백순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음 주에 백순대 한번 해야겠네. 백순대 안 먹으면 되게 오래됐죠? 요즘엔 배달도 해준다고 하던데 택배. 청어람 양이 많이 줄었어. 그죠?
저 오늘 이거 부으면서 느꼈어요. 어? 양이 좀 포장해서 그런가 막 그랬거든요. 이상형이요? 국물이 많아서 예전에 많이 덜어냈어요. 근데 오늘은 왠근 국물이 약해 보였어요. 국물이 많이 없어 보였어요. 너무 숯배 너무 맛있는데? 치킨 어느 집을 시켜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요? 저 요즘에 좀 여기저기 시켜 먹어본 중이에요. 교촌만 항상 너무 시켜 먹어가지고 이번에 다른 데 한번 뚫어보려고요. 다른 데 맛있는데? 미뇽비뇽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덜덜 떨면서 친구 졸업식을 보고 왔어요. 언니도 항상 감기 조심하고 건강이 최고! 우리 민용민용님께서 감사합니다. 일본은 맞다. 3월에 바쁘다면서요. 4월부터가 다시 시작이라서 졸업식을 3월달에 하는구나. 3월이 연말처럼 바쁘대요. 일본은. 박은서님이 또 생돈 2,000원 또 감사합니다. 아우 좋다. 아 몸이 풀리는 것 같다. 너만? 너무 저만 먹나요? 얼굴 이모 또 화장실 됐네. 저도 청어람 먹고 싶은데 부산엔 없대요. 청어람이 아마 여기 한 군데일걸요? 망원동? 이거 곱창전골이 파는 데는 여기는 체인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리고 진짜 대기줄 짱이에요. 8시 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포장을 아까 7시 반에 갔는데도 대기팀이 되게 많아요. 조각 케이크는 창창분에 참가했습니다. 저도 여기 가려면 평일 낮에 점심시간에 여기 브레이크 타임도 있어요. 밥은 옥수수 밥입니다. 우동사리가 베스트 드시는 것 중에 베스트인가요? 저는 우동사리를 제일 좋아해요. 우동사리, 그 다음에 요번 2위는 바뀌었어요. 중국 당면. 쫄깃한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전골에는 우동사리가 짱. 눈. 근데
우리 동네는 눈보다는 눈깨비, 눈깨비라 그러나? 이게 비가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불광동의 주워온 짬뽕 안 드셔보셨나요? 유명한 곳인가요? 옥수수밥하고 잘 어울리나요? 아우 대박이죠. 인천은 눈보라가 벌어졌어요? 아 진짜요? 우리 동네는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길가도 다 녹았어요. 우리는 여기는 오동사리는 두 개 넣었습니다. 대칭창이 또 없어지고 있죠? 어머, 이게 뭐지? 왜 두 개가 열려있지? 왔다매? 잠시만요. 대신장이도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오류래요. 이것도. 사과머리. 귀엽다고 하지 마! 눈이 오고 추워졌죠. 내일도 춥대요. 요번 주 내내 춥지 않을까요? 얘들아, 감기 조심해. 이럴 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곱창전골 배달시켰어요? 와, 배달, 곱창전골 배달도 돼요? 와, 좋은 동네 사시는가 보다. 우리 동네는 곱창전골은 안 보이던디? 곱창이 넘실넘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감기가 났겠네요. 어머, 화장이 다 지워졌어. 감기 났겠네. 저는 곱창보다 대창을 좋아하는데 대창전골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창은 저도 대창 더 좋아하거든요. 대창은 그거잖아요. 안에 기름이 다 빠 조금만 구워도 다 빠지 막 이러잖아요. 곱창은 그래도 곱이 기름은 아니라서 그래서 곱창전골은 곱창을 하나 봐요. 곱창은 어디에 있나요? 김치찌개인 줄 알았어요. 곱창은 여기? 곱창전골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인가 궁금해요. 저도 처음에 여기를 알기 전에는 곱창전골이 뭐 얼마나 맛있겠어? 그냥 뭐 곱창은 구워야 제맛이지 그랬는데 세상에. 사랑합니다. 대장 고소해요. 이 국물에 그 곱이 가득가득 차있는 얘기야? 그리고 이 씹힐 때 가끔씩 곱창 씹히는 이 맛.
다음 주로 제주도 수학여행 가요. 와, 요즘에는 수학여행을 제주로 가는군요. 우린 무조건 경주였는데. 다음 주는 날씨가 풀리지 않을까요? 저희 때 설악산이었어요. 설악 몇 년생이신가요? 몇 년생? 언니 백순대 먹방 안 하시나요? 백순대 기다리신 분이 꽤 계시네요. 다음 주에 꼭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메뉴가 좀 정해져 있어요. 내일은 카레 먹을 거예요. 내일은 스팸 카레. 어머, 내일도 스팸 먹네? 스팸 카레 짱, 스팸 카레 짱맛. 그리고 카레는 오뚜기 카레. 밥을 조금 더 퍼오도록 하겠습니다. 밥 살짝. 아. 광고 보고 있을래요? 손댈상은 아닙니다. 보고 있어요. 밥이 너무 뜨겁네요. 이따가 조금 남은 걸 쓱싹싹. 왜?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오빠? 카레에 단호박을 넣어보세요. 존맛이에요. 윙? 단호박이요? 흐물흐물해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강아지가 나이가 들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가끔씩 자다가 일어나서 살에 걸리고 막 그래요. 저래요. 해피다님께서 우동사리 후루룩 먹어주세요. 우동사리가 어딨지? 우동사리 여기 있구나. 우동사리가 아직 남아있었네. 우동사리 후루룩. 우동사리는 또 좋은 거는 빨리 안 부는 것 같아요. 조금 덜 끓여도, 조금 더 끓여도 뭔가 퍼지는 느낌이 없어도 좋아. 계속 쫄깃하고. 네, 채원님 글씨 보이고 있습니다. 누나 눈썹 어디 갔어? 여기잖아요? 아, 눈썹이 너무 흐리게 나오나? 희한하네. 아, 딩딩님께서 또 백구개를, 어머, 전이 아프리카 하셨던 분이신가 보다. 백구개를 준성오빠 쾌락쾌락 건강하소서. 나이가 들면 사람이건 진짜 강아지건 어쩔 수 없나봐요. 오늘따라 유난히 캐끼 어르시네. 날씨가 더 추워져서 그래요. 똑같아요. 저도 오늘 날씨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컨디션 훅 떨어졌잖아요. 어쩜
주인하고 똑 닮았는 줄.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진짜 이거 너무 좋아. 나중에 소신이소 한번 해주세요. 소신이소 노... 소 이봐 나이 들어서 그래. 자꾸 뭐 걸리고 해피당님 생도 유천하고 감사합니다. 형 괜찮으시려나 춘섬 오빠. 춘섬 오빠 말고 나도 좀 걱정해줘봐요. 나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걸린다고. 나도 좀 걱정해줘봐요. 울지매 누나 방송 보면서 헬스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혼자만 살 빼고요. 언니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눈물이 나요. 고시예요. 아, 조커의 뭐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가보시면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시원하다. 뭐 아직도 뜨거워. 어우, 곱창이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곱창, 우리 곱창들. 입맛 돋가져요? 근데 이거 드시면 진짜 입맛 더 돋가지는 것 같아요. 감질맛 나서. 스팸에 밥 먹어주세요. 계속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매운 거 먹으면 콧물 나오는데 언니는 안 그런가요? 코 아까 풀었어요. 곱창 너무 맛있다. 곱창 전골은 무슨 맛인가요? 곱창 전골은 칼칼하면서 감질맛 나는? 감칠맛 나는? 언니 돼지 곱창을 싫어하시나요? 아니 돼지 곱창도 되게 좋아요. 돼지 곱창 볶음. 아, 김치가 많은 줄 아셨어요? 배추입니다, 배추. 알배추. 너무 달짝지근 알배추. 근데 이 알배추가 안 들어갔으면 맛이 완성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머. 아, 그래서 국물이 더 시원하겠어요. 왜냐면 배추에서 나오는 그 무두 있잖아요. 무두 시원한 맛을 딱 주는 것 같고, 요건 분명히 비법 소스가 있어. 이거 분명히 그냥 고춧가루 이런 걸로만 한 게 아니야. 어머. 누나 오늘 저 취업했어요. 누나 방송 보면서 정말 힐링했는데 고마워요. 오! 오! 대박입니다. 이 취업난 시대에 축하드려요. 끝인 것 같죠? 이제부터 시작이야. 사회인의 충고로서 충고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좋은 시절은 다 가서. 우리 비계님 대답 잘해주고 계시네요. 네, 디저트 3개 먹어봤습니다. 꼰대 같았어요? 아우 시원하다. 아 근데 진짜 아닌가? 화장실에서 모르겠나? 아까보다 좀 부기가 살짝 뭔가가 좀 착 살짝 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배추에 가려진 우리 곱창들. 곱창 곱창. 국물 다 드시겠네요. 그럼요. 국물은 다 먹어야죠. 여기 별로 없었어 오늘. 아니 그냥 그랬어. 어 스팸이 하나 모자랄 줄이야. 모델을 한다고요? 언니 대천의 조개구이집 중에 제일 맛있었던 곳이 있으신가요? 대천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조개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조개구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개구이는 너무 오래 걸리고 배 안 차. 신경질 나. 너무 더워. 겨울에 먹어도 덥고 여름에 먹으면 더 덥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뭔가 하나하나 주먹이야. 노동에 비해서 배가 안 차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꽃게 같은 것도 발라먹는 거 별로 귀찮아가지고. 배 안 차. 해산물은 좋아하는 것은 근데 큼지막한 조개는 괜찮아요. 그 전복 막 키조개 새우도 까져있는 거? 새우는 그래서 까는 거 귀찮아서 전 통째로 먹어요. 그리고 전 통째로 먹는 게 더 맛있고 더 고소하고. 곱창전골 안 느끼한가요? 오, 느끼하기보다는 칼칼하죠. 칼칼하죠. 느끼한 느낌은 전혀 모르겠는데요? 대창구이 먹방 해주세요. 대창 사랑하죠. 일단 사이트 알아놓긴 했습니다. 다른 데 사오는 것보다 포장해보면 좀 그럴까봐 아예 처음부터 굽는 걸로 해서
사이트 알아놨어요. 양념 대창 파는데 맛있어. 아, 김. 굽는 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긴 하죠. 그때는 그래서 아마 녹화를 잠시 꺼놓고 막 구우면서 대화하고 있다가 다 되면 녹화 다시 시작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대창 굽기가 제일 힘든 거. 조금만 더 덜 구우면 안 되고 조금만 더 구워도 안에 기름이 다 빠져나가서 맛없고. 대창국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국물 너무 좋다. 국물 조금 더. 코코 브루니가 뭔가요? 그 디저트 카페라고 해야 될까요? 케이크 마시는 곳? 소곱창 구이도요? 대창 플러스. 언니 사랑해요. 어머, 저분 또 일본어로 제페니 돈을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언니 사탕해요. 사탕해요라고 그런 줄 알았네. 나머지는 국물 여기 쑥쑥쑥 해먹어야겠다. 식기류는 방송 때문에 일부러 사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가시고 계셨던 건가? 방생 때문에 샀죠. 지금은 조금 감당이 안 돼요. 식기 놔둘 데가 없어서 일단 안 쓰는 거는 또 엄마 가게에 좀 갖다 주고 그러긴 했어요. 방생? 웬 방생? 아이고, 이슬님 감사합니다. 공이슬님. 언니 서울 맛집 좀 알려주세요. 네이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요곳? 신주인님께서 내일도 출근하기 위해 짧게라도 방송 보고 갑니다. 맛있는 방송 많이 해주세요. 신주인님 감사합니다. 또 생돈 2,000원. 아, 그리고 거기도 괜찮아요. 제가 추천해준 곳에 몇 군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평균적으로 이런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응 봤을 때 그래도 뭐 별말 없이 다 맛있다고 하는 데는 여기도 그렇지만 가양칼국수도 그랬어요. 여의도 가양칼국수도 대부분 다 맛있다고 하셨었고, 또 어디가 있으려나? 맞다. 교동집도 되게 맛있다고 그러셨고. 근데 뭐 을밑대라든가 이런 데는 호불호가 좀 갈리죠. 거기 평양냉면이니까. 언니 서촌 쪽에 맛집 좀 있어요. 서촌 쪽이라면은 어디 말씀하신 거지? 서촌 계단집도 맛있는데. 그리고 방송에서는 안 먹었지만, 어머, 곱창 많은 것 봐. 안주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곱창
밑에 깔려있는 거 보이시죠? 곱창 깔려있는 것들. 두둥두둥 떠있는 우리 곱창들. 자. 요 끝에가 극강의 맛입니다. 정말 밑에 마지막 국물이 곱창에 그 곱이 조금씩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 국물이 진짜 마지막 국물이 정말 진국이거든요. 튀긴다 튀겨.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박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곱창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은근 많아가지고. 아우, 몸이 싹 풀린다. 아니, 연어 무한 리필집 가보셨나요? 거기 가봤는데, 체인점이었는데, 연어 뭐였는데? 곱창 너무 많이 씹혀요. 곱창 한 번에 다섯 개 먹는, 여섯 개 먹는 이런 사치를 좀 부려봐도 되나? 곱창 여섯 개, 한 입에 곱창. 아 맞다, 연어성에 갔다 와봤어요. 그래도 여기가 아예 안 매운 맛은 절대 아닙니다. 한 중간쯤에 매운맛이 있어요. 아, 부산에도 곱창전골 유명한데? 곱창 부산에서는 곱창전골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아우 저러다. 아우 너무 많이 시켰나? 홍곱창도 맛있어요? 어머 곱창 봐. 대박. 몇 개야 이것도? 부산의 해성막창. 언니 당내장탕은 안 드시나요? 그거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나 얼굴 왜 그래요? 아 깜짝이야? 아 화장실 고쳐야겠다. 이렇게 맛있게 먹는 날은 정말 행복하죠. 부산의 오막집 맛있는 데 많네요. 부산도 대구의 안지랑 곱창 국물 거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다음에 대구 가면 먹어봐야겠다. 대구를 두 번 갔다 왔었는데 한 번은 이승환 씨 콘서트에 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왔었고 한 번은 지인이 거기 계셔가지고 한번 내려가서 갔다 왔는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먹을 게 있어가지고
곱창 못 먹었네. 국물 전체 그냥 곱창 같은데요? 곱이 막 아우 맛있다. 소통은 후식 때 많이 해드릴게요. 맛있게 잘 먹었으면 했느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후식 방송 때 봬요. 안녕.